결국에는 애니비에고 조합을 완성시킨 이 농실 레드포스의 초반부터 이뤄지는 미드정글 스노우볼 이런 것들을 좀 지켜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디플러스 기아도 니코 바이면 크게 밀리지 않거든요. 이 미드정글 힘싸움이 이 다른 쪽 사이드까지도 많이 연결이 되게 될 그런 게임이 되겠네요. 네. 특히나 레오나군과 직스군이 연계만 되면은 가지고 있는 포텐셜이 어마어마해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로 원거리에서 상대 소환사 주문만 뽑아먹고 가는 플레이도 가능하잖아요. 이뤄질 것으로 보이고요. 예. 그렇죠. 계속 이렇게 물고 어치고 던지고 아이고 아파! 이게 예. 토스 당하면 진짜 위험한 각이었어서 방금 어이구 길 각이었어요. 바로 들어갔죠? 네. 오! 유가지! 불타요! 불타요! 자, 뜨야! 야, 갈가먹는 거 정도를 넘어서 길까지 만들어냈습니다. 지구를 끊었어요. 생존기 다 쓰게 만들었습니다. 이게가 쉽지 않은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고. 맞죠. 전멸 팁을 써야 되는데 이제 캐년이 한번 돕니다. 정지훈이 한번 얍! 여보! 끝나면 다우워! 그 와중에 지금 내려가긴 했는데 네. 아 이게 교환된 건 맞는데 그래도 결국에는 잭스를 키워야 한다는 부분에 있어서 맞아요. 잭스 입장에서 이득인 거니까요. 아, 맞죠. 결국 이게 비에고도 집도 못 가게 하고 예. 그런 게 너무 어렵다는 거죠. 예. 애니는 전멸도 없고 이제 자야 자, 바이블 옆에 있고요. 네, 자야 상황이 안 좋지만 뭐 직스 만화도 없으니까 한번 싸워볼 생각? 네, 결국 여기서 이제 뭘 점사할 거냐. 이게 그럼 옷갈아입기가 네. 되나요? 예! 상대 쇼비를 잡고요! 아, 네, 비에고가 전사했어요. 예. 그럼 바이하고 아래쪽, 아래쪽 지우가 1점사! 밀어내고. 자, 1대 1대 1. 아, 바이가 하나 더. 이쪽도 결국에는 바이가 마무리. 아, 바이 더블킬. 그래서 네. 아, 지우도 달려들지는 못하고요. 오. 이거 바이블 바이블 바이블. 예! 와이스를 아니 넘어서 오기가 쉽지가 않았으니까요. 네. 아, 이거 데려가서 네. 받아들이는 선수가 있... 이게 이게 네. 배송 위치가 약 약간 미세하게 꼬였어요. 옆집으로 예. 갔어요. 솔직히 거의 됐는데. 그렇죠. 근데 그러면서 대치를 하는 과정 속에서 그러니까 예. 과감하게 이거라도 이거라도 싸움을 어필 한번 열었어요. 한번 잡아보자. 기절. 그래서 니코를 잡긴 잡는데 와, 예. 만개 발동하기 전에 끊었습니다. 그러면 한번 레오나의 움직임에서 등뒤에 전멸이 빠져 있고요. 데프트 쭉 한번 달려. 디테일. 애니 전멸 있어요. 자. 촛불 쐬기 있죠? 애니 전멸했거든요. 오바마사 티버! 바이 바이 바이! 그리고 네, 바이 잡았어요. 연속히 차단! 예, 다음은 누굽니까? 바이블입니까? 누가 갓납니까? 텍스가 넘어가요. 지우가 터졌고요. 근데 이거를 그러면 칸나를 잡을 수 있나요? 예. 그러면 레오나와 잭스 어그로 피포 왔어요. 이 지뢰밭 바이블컷. 그래서 이거는 또 순간적으로 농실 레드포스가 뭔가 해야 된다라는 관점에서는 예. 디테일을 이용해서 뭔가 잘 만든 것 같습니다. 그럼요. 전령부터 미드를 압박은 했습니다만 이런 거 너 아까 초식에도 썼고 전멸도 썼지? 그러면 맞게 써야 되나요? 전멸과 초식에를 썼지 하면 바로 그 다음은 데스인가요? 그게 좀 보이거든요. 쇼메 압박 성공 전멸 뽑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은근히 차이는 분명히 많이 나는데 예. 농심 레드포스가요 뭘 못하고 있는 게임은 아니에요. 원래 대신 이 빼놓은 전멸을 수거를 지금, 해야 지금. 되는데 네. 여기 지금 농심이 네, 오래 있었어요. 그렇죠. 떨어져요 뒤쪽. 자리한테 멀고 지금 크한테도 멀거든요. 팀원도 빠졌고 비행을 위험해요. 일단 어떻게든 살아보자. 그런데 타워 탑쪽이 없고요. 그리고 데프트 쪽 한번 포커싱 해보지만 스가디를 따라오고 또 득점하고 정지명령 애니까지 노려버리면 그렇습니다. 이거 각기였고 위쪽에서 소수가 다수에게 물렸습니다. 여기 되게 오래 걸릴 것 같아서 그러면 그 사이에 아래쪽에 쉽게 뚫린다는 얘기니까요. 지연이라고 하는 건 거의 킬버더 같은 의미입니다. 자체가 워낙 빨라서 띵! 먼저 칸나는 그리고 반격 밀고 네. 시키고 근데 또 뛰어요. 계속 죽이긴 죽여야죠. 잡았고요. 대체 든든. 근데 그 사이에 여기가 뚫리면 안 되거든요. 든든 지역과의 폭. 미드라도 한번 막아봐야 되는 농심 레드포스. 예. 그리고 탑은 서로 교환한 거예요. 이제 간나도 알리버저 노리면서 이러면 레오나 컨텐 타워까지. 그리고 드롭 캐년. 드롭 바이블을 잡아 바이블 비에고 옷갈아입기. 아 요게야. 잡았어요. 잡았어요. 지옥킬. 지우 첫 킬인가요? 그렇습니다. 찍 못해서. 지옥까지 더 하면 데프트 킬로 정리되네요. 캐년이라도 또 와요. 자 캐년 잡자. 이거는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 예. 그럼 지우에게 하나 더. 지우야 먹어. 야 지우 먹고. 든든 피터 피에스타가 다 같이 끓여가지고 지우에게 제대로 먹였네요. 그렇습니다. 도시락을. 이게 그래서 그냥. 억제기 다 주고 네. 욕 먹고 게임하자? 아니 사용
4용 대신에 그 4용 맞을 때 이거 먹었어. 캐년 잡을 캐년 잡면 근데 그 사이에 집이 다 날아가요. 그렇죠. 아니, 집이 풍비박산 나는데요. 이거 라인을 누가 지워야 되거든요, 지금. 예. 아, 여기서 덤비고 진짜 경기 끝났지. 하지만 자, 피에스타 왔고요. 잭스가 밀고 들어가고. 네. 쌍 타워가 도와주면 타워가 떠야 돼요. 그러면 타워를 잡았어요. 물론 타워는 깨집니다. 예. 자야비에고 돌아와야 되는데 땅둥이 거의 날아갔고요. 데프트를 데프트를 잡고 그리고 간나까지 막아내는데요. 예. 아니 이거를 일단 그래서 일단 집에 어떤 자산이라고 해야 되나 그걸 다 주긴 했거든요. 예. 아 정말 뭐 기둥뿌리 뽑아서 사용 먹었습니다. 킬도 나름 먹었고요. 뭐 그리고 있겠죠. 기둥뿌리 뽑은 김에 발언까지 먹을 예. 해야겠죠. 막아내기에는 몰아치는 미니언들이 좀 많진 않거든요. 예. 하지만 지우는 규격 외거든요. 그리고 할 때 아 근데 이게 나올 수 있을지? 천하의 지우라고 해도 직스 스킬을 다 피하는 건 어려워요. 아 그렇군요. 네, 그 사이에 돈은 계속 먹고 있긴 해요. 네. 아, 그래서 지우가 아래 지우고 탑 지우고 미드 지우고 다시 한번 아래 지우고 정비하러 갔다가 그동안 벌어놓은 거 청소하면서 번 거 다 털어내고 다시 복귀해서 또 라인 지우고 아 그렇군요. 지우가 몇 번 나오는 거죠 이게. 아이 5세트 나오면 어차피 상대 끌어낼 수 있잖아요. 예. 그런 걸로 잭스를 활용해서 게임을 끝내는가? 그걸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어, 멋져? 어, 그래도 데프트가 잘 말하네요. 이러면, 예. 이러면 이러면 진짜 빵 끝났어요. 예. 이러면 이동수 차이가 발생했는데요. 동수어도 문제인데 구멍이 생겼어요. 구멍이 그래도 막 그러면 지우가 2인분하고 3인분 하면 되죠. 먹은 게 몇 인분인데. 그래서 예, 지우를 지우야. 근데 네, 문제는 지우가 2인분 하려고 해도 몸이 두 개인 건 아니에요. 네. 이게 그리고 라인을 위도 지우고 아래도 지우고 미도 지워야 되는데 지울 게 너무 많은데요. 그래도 억지기가 하나 나오고 어떻게든 버텨야 됩니다. 아, 버보자. 그리고 마케. 아, 지우가 갔습니다. 이렇게 집안이 무너집니다. 지우가 갔습니다. 지옥과의 폭탄을 던지면서 지지. 끝날 때 천천히 끝날 때 알리 노공이야. 아니 30초야 애니 여유 있어. 아 여유 있긴. 아 나 뚫는다. 선풀 박을게 이번에. 아 자야 자이 빨리 궁 빠졌고 자야 자야 잡았다. 끝났다. 나이스. 야 도민이 근데 비리인데? 터치는 끝났어? 진짜야 가짜야 나 못 빠졌어. 내가 트롤한 것 같기도 하고. 나 인정? 누가 먼저 봐? 내가 트롤한 것 같기도 하고. 나는 일단 깰 것 같긴 한 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 쏘리. 네 이렇게 경기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딥플러스기가 2대0이었고요. 야 직스의 데미지가 진짜 한타 단계에서 포킹도 너무 좋았고 운영 단계에서 움직이면서 타워 철거하고 다닌 것도 굉장히 깔끔했습니다. 맞습니다. 네. 결국에는 전략적인 변수의 핵심은 직스 레오나가 아래쪽 4호픽에서 나왔다는 건데 지금 당장 이 그래프와 경기 내용상 이쪽 변수가 전략적인 변수 자체를 들고 왔고 그걸 얼마나 잘 소화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네. 어떻게...